강남 금융센터 DB 금융 투자죠.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 오늘 또 시장에서 또 메타버스가 또 들썩이고 있네요. 네, 관련 종목 좀 언급해 주실까요? 네, 일단 위즈윅 스튜디오를 좀 꼽아 봤는데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 뭐 맥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뭐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ETF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거래일부터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그런 역할로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나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제 종합 미디어 회사로 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OTT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런 성장성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좋게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FX 같은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영상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좀 성장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열풍 속에 관련주차 함께 분주하시죠. 하창원 전문가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위즈윅 스튜디오 눈여겨보시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김병수 PB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반등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많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IT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휘할 거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 좀 많이 오늘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택트 IT 수요 강세가 되었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표현되는 OLED 쪽을 OLED 소재 등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OLED 쪽에서도 소재 판매가 호조 등을 보이고 있고 특히 LG 디스플레이 향 OLED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1,350억, 영업이익도 294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연간 실적도 아마 역대 최대로 달성할 전망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IT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요거에 따라서도 이 수요의 전반적인 소재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LG OLED TV 그리고 2021년 이노 LED라고 표현되는데 이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4%가량 증가한 2,560억을 아마 기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에서도 이쪽 이노스 첨단 소재에 수요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출시도 요거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OLED TV 향해서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다시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주요 제품에다가 추가적으로 중화권 방열 시트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부터 해서 좀 투자에 나서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IT 대표주들도 또한 다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IT 부품질 또한 그 상승 에너지가 지금 많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8%대 상승하면서 39,800원 선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 소개는 못 해주셨지만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IT 부품주인데요. 지금 12%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